지난번 에티켓 편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오비라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쉽다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제가 알기로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가 골프는 뭐, 올해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룰이 비슷하고 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 거예요. 골프 룰하고, 그 파크 골프 룰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그, 이제 벌타를 매기는 규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흡사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찾아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댓글에 뭣도 모르는 게 까불지 마라 이런 거 먼저 쓰시기보다, 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비라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에 티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한 홀에 어떤 한 홀에 티박스. 그래서 이 홀의 경계 구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줄로 이렇게 바닥에 네, 줄을 바닥에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바운스, 이 구역입니다. 이 홀의 구역이에요. 그리고 홀컵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홀컵 주변을 그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린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티박스라고 얘기하고, 네, 이거는 경계, 바운스라고 하죠. 경계 지점입니다. 근데 이 경계 지점을 자세히 보시면, 자, 말뚝으로 이 줄을 고정시켜놨는데, 맨 앞에 부분은, 말뚝 잘 보시면 색깔이 빨개요. 빨간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줄을 묶어서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 적색.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말뚝을 고정해야 되죠. 이거는 흰색. 이 말뚝들이 흰색이에요. 흰색 말뚝들을 이렇게 박아서 줄을 여기에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흰색, 백색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요 그린 근처에 가면, 요 그린 근처에 가면 이 말뚝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예. 녹색 말뚝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주변은 예. 흰색 말뚝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줄이 경로에 따라서는 이렇게 된 여기서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말씀을 드린 건 잘 치시는 분들, 오래 치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치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비에 대해서. 자, 여기서 공을 한번 딱 쳤어요. 딱 쳤는데 제대로 탁 나가면, 보통 제가 가보니까 30m에서 60m 정도 사이는 파3. 여기서부터 뭐 30m 넘어서 한 7, 80m 정도 되면 파4. 네 번만에 공을 넣어야 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상 되면 이제 뭐 120m, 110m 이렇게 되면 파5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다섯 번 쳤을 때 넣으면 파5에 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쳤는데 잘못 쳐가지고 이 공이, 자, 1번 상황, 이 공이 슉 일로 날아갔어요. 여기 떨어졌어요. 굴러가서. 요거는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비가 아니에요. 요 말뚝을 기준으로 홀 쪽으로 넘어가면 오비. 그 말뚝을 기준으로 홀 쪽으로 안 넘어가면 오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로 쳐도 되고, 1로 쳐도 되고. 그거는 주변 상황을 보고 치면 됩니다. 1로 쳐도 되고, 1로 쳐도 되고. 자, 이건 한 타. 또 1로 치면 두 타.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공이 슉 쳤는데 쭈르륵 나가서 잘 들어가는 것처럼 하더니 1로 나가버렸어요. 요거는 오비가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쪽도 이렇게 나가면 오비. 이쪽 다 오비입니다. 다 오비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친 거 잘 받고 두 번째 친 게 실수돼서 1로 나갔다. 오비입니다. 여기 다 오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층계 나간 걸로 볼게요. 첫 번째 층계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굴러서 여기 가서 섰어요. 그러면 이 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하나 나갔기 때문에 이 나가 오비가 나가면 벌타가 일단은 한번 쳤죠. 1타 한번 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갔죠. 오비가 나면 벌타가 2타입니다. 플러스 2타가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3타를 친 거예요. 3타를 친 겁니다. 자, 이제 어디서 그럼 시작하느냐. 자, 홀클럽을 방향으로 보고 공이 최초로 오비라인을 나간 요 지점. 이 지점이 아닙니다. 이 지점 아니고 요걸 나간 지점. 요 지점에 딱 서서, 요 지점에 서서 이 홀컵을 직선으로 바라보죠. 딱 바라보는 요 시점으로 사람이 서요. 내가 딱 서가지고, 자, 이게 전방입니다. 팔을 이 수직으로 바라본 이 시점에서 팔을 딱 내가 펴서, 예,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여기다는 공을 놓을 필요가 없겠죠. 오비니까. 자, 그럼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투클럽. 클럽의 길이 두 개. 클럽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갖고, 이 헤드가 있고, 예, 손잡이가 있고, 그렇죠. 클럽의 길이, 예, 보통 이제 헤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예, 클럽의 길이, 전체 길이의 투 클럽, 클럽 하나, 두 개의 길이만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반원을 그립니다, 여기서. 이게 지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내가 공을 자유롭게 아무 데나 두고 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앞에 나가면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앞에다 공을 놓고 쳤을 경우에 동반자들이 앞에다 놨다 하면 2벌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비 2벌타에 공 위치 잘못된 거 2벌타에서 4벌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요 경계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안에 집어넣고 공을 치게 되면, 자, 아까 얘기했죠? 한타 쳤고 오비가 나서 하나 2타 벌타 먹고 여기서 다시 치면 4타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을 칠 때 누구누구 홍길동 1타입니다. 홍길동 2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비가 난 공을 요 구역 안에 집어넣고 칠 때는 홍길동 4타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홍길동 4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4타를 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비가 났을 경우에 최초 티샷 1타. 그죠? 최초에. 그 다음에 오비 벌타 2타. 그리고 구제에서 구제 구역 안에서 치면 1타.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면 4타에서 시작합니다. 4타. 요거를 왜 4타인지 잘 모르시거나 여기 나갔으니까 나 벌타하고 오비가 2타니까 여기다 놓으면 오비 났기 때문에 여기다 놨으니까 나는 3타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 오비 나면 한타 치고 벌타 2타 먹고 여기서 치는 거. 원래 골프에서는 OBT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특설티가. 이게 티박스를 다시 만들어놔요. 이 구역에서 OB가 났을 경우에 이 구역에서 쳐라. 그래서 공이 이렇게 나가면 여기 이런 데서 안 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칩니다. 자, 왜 여기도 4타가 되었냐면 한타 쳐서 나갔죠. 벌타, 원래 벌타 한타예요. 골프에서는. 벌타가 한타고 원래는 다시 돌아와서 쳐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1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벌타 2타, 여기서 다시 치면 3타, 그리고 여기서 쳐가지고 아주 잘 갔어요 이번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홀방향으로 친다. 그러면 몇 타째? 4타째. 그러니까 파크골프에서는 오비 특설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나간 구역에서부터 투클럽 이내에서 치는데, 그렇게 되면 골프하고 벌타는 똑같게 되죠. 그래서 4타. 그래서 티샷이 오비가 났다. 그러면 오비 구제 구역 안에서 치는 거는 4타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잘 치고 어쨌든 갔는데 이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요 녹색 깃대를 넘어간 건 그린, 그러니까 그 이 그린에 올라가는 존에서 오비가 났기 때문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그린 주변에 OBT 이 줄 근처에 뭐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간 거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서 나간 거는 그렇다 여기서부터 투클럽이네 이게 아니고 이 녹색 말뚝을 지나서 한 거는 이 나간 지역에 있는 이 빨간 표시 여기다 공을 놓고 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예. 그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비는 2벌타가 됩니다. 2벌타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쳐온 게 두 번 만에 왔는데 세 번째 나갔다 그러면은 세 번째 나갔기 때문에 2벌타 놓고 다섯 그죠? 세 번 쳤으니까 다섯 그리고 여기다 놓고 이제 치니까 여섯 번째 타가 됩니다. 여섯 번째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비는 규정이 이렇습니다. 요 앞에 나가 요 빨간 말뚝 녹색 말뚝 이전에 나간 거는 나간 지점에서부터 홀 방향으로 투클럽 이내 보고 하시고 요거를 지나서 나간 거는 요 빨간 지점 나간 거와 가까운 빨간 지점 요로 나가면 여기 요로 나가면 여기 요로 나가면 여기다 놓고 플레이를 계속하시면 된다. 자, 오늘은 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 시간에는 그 가장 기초적이지만 헷갈리는 거 마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크에 대해서 볼 마크는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간단한데 그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